오늘은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대회에서 당당히 우승한 중국 동포 청년 백청강 씨와 함께 합니다. 아까 한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했는데, 네.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쭉 겪어오면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거 나 잘하면 우승할 것 같아. 그런 느낌이 든 때가 있었어요? 근데 그런 느낌은 든 적이 없었어요. 뭐 우승을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, 저는. 그래요? 예, 워낙 그 위대한 탄생 지원해서 생방 들어간 다음부터 네. 지원한 애, 그 생방에 같이 했던 애들이 워낙 다 실력들이 다 뛰어나니까 저는 생방까지 온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죠, 저는. 그랬어요? 네. 그럼 한 번도 우승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승까지 했어요. 네. 그때 꿈 같았죠. 꿈 같았어요? 네. 그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을 때 네. 그때는 이제 그런 욕심이 들 법도 했어요. 아, 오늘만 내가 이겼으면. 그때도 솔직히 그때까지도 태권이가 1등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네. 그 친구는 또 뭐라 그랬어요? 그 친구는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. 걔가 원래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예. 네,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럼 그 이후에 그 친구 가끔 보나요? 네, 계속 봤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예. 아무튼 백청강 씨가 우승하는 데는 중국 동포들의 힘도 많이 컸을 것 같아요. 예,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응원을 했었죠, 저를. 예, 많이 응원하고 지지했었죠. 네. 그래서 그 기를 받아가지고 제가 또 우승을 하지 않았나. 네. 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. 예. 뭐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예. 저도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어요. 아, 예. 그런데 중간에 토요일 이 시간에 나오는 그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예. 백청강 씨 응원을 그렇게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저 벌써부터 이렇게 유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가 보구나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저도 보기 시작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 이제 부모님들도 왜 객석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그랬잖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마음 졸여하시면서 보는 모습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.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셨어요? 뭐 엄마 아빠는 당연히 보면서 저한테 난 진짜 니걸 그런 오디션 그거 보면서 네. 죽을 것 같았대요. 예. 기절에 넘어 그 말씀이 전 충분히 이해가 가요. 예. 긴장해 자기가 더 긴장해가지고 막 예. 그 대개 그래요. 뭐 저 선 저 운동은 선수들이 하지만 예. 지켜보는 감독의 가슴이 더 졸이고 예, 예 맞아요. 뭐 그렇듯이 부모님인데 오죽하겠어요.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. 그쵸, 예. 근데 그런 부모님하고 아까 어려서부터 떨어져 지냈다고 얘기를 했어요? 네, 어려서부터 좀 오랫동안 떨어져. 왜 그러셨어요? 그때 엄마랑 아빠랑 뭐 돈 벌러 외국에 갔었고 뭐 한국 네. 뭐 러시아 이런 쪽에 가서 돈 벌러 갔었어요. 아. 그때 좀 집안 살림이 예.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그건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한국에 사는 동포 어른들을 뵈면 이제 얼마나 예.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군요. 예. 예. 어떻게 지금은 부모님하고 함께 사나요? 예, 지금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죠 지금. 아 그래요. 그럼 지금 자 백청강 씨 어머님을 우리가 전화로 연결을 해서 네.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란숙 씨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저 아드님 지금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아드님하고도 인사 나누세요. 네. 엄마 해야죠. 아. 예, 엄마. 아, 아, 예. 아. 뭐가? 아, 지금 이제 지금 뭐 네 하는 거 듣고 있었어. 예. 그 저 부모님 어머님 저 연세도 젊으 어느 정도 젊으실 것 같은데 안 젊어요. 저 나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지금 쉰 하나예요. 아이 그럼 젊으세요. 네. 그 지금 뭐 일하시나요? 네. 지금 뭐 청량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아 아드님 뒷바라지. 네. 네. 그 어머님도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는 백청강 씨 못지않은 유명 인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. 네, 덕분에요.
우리 청강이 유명해져가지고 저 역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그 아드님이 우승하던 순간의 기분 지금 그대로 생각나세요? 네.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철렁해요. 예. 그 어려서부터 우리 백창강 씨가 노래를 잘했습니까? 네, 어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 잘한 줄은 잘 몰랐어요. 하여튼 목소리는 참 이쁘다.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노래 본격적으로 뭐 학교에 뭐 예술단이라는가 뭐 이런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어요. 예. 제가 한국에 온 다음에 걔가 저 이게 발을 들이놨더라고요. 아하. 학교에서. 네.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일찍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아드님의 네. 소질을 잘 몰랐군요. 네, 저는 목소리는 좋은 건 알았지만 네. 진짜 노래를 선택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러면 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두 분 중에 누가 노래를 잘하세요? 우리가요? 예. 우리 성강 아버지는 목소리 좋고 예. 저는 조금 곡을 좀 잘 넘겨요. 그러니까 두 분의 그 노래 소질 가운데 조금씩 백천강 씨가 다 물려받았네요. 네, 장점들을 걔가 어떻게 하면 다 골라 닮았어요. 어머님 노래 뭐 잘하세요? 저 지금 노래를 너무 오래 안 해서 잘 몰라요. 잘 진짜 아니, 노래방에 안 가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아 그래요? 예. 아니 네. 저 뭐 아까 곡을 잘 넘기신다 그래서 또 잠깐 들어볼까 그랬지. 아직 못해요. 아들이 한국에서 가수가 되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? 아 진짜 꿈 같죠. 우리 청강이 가수가 아직까지는 가수에선 모르겠지만 네. 그래도 그 가수가 되려는 그 오디션에 1등 네. 했다는 것만 해도 예. 지금 엄청 벅차요. 그래요. 예. 네. 진짜 이렇게 선택해줘서 아 팬분들 선택해줘서 진짜 예. 성강이는 중국 팬들도 많겠지만 예. 오디션 때는 진짜 한국의 팬들이 엄청 더 많았어요. 아 그래요. 네, 한국 팬분들 진짜 청강 지금까지도 다 고진 거의 90몇%가 다 한국 팬이지 중국 팬 많지 않아요. 아, 그렇죠. 중국 아무래도 한국에서 많이 먼저서 많이 응원하겠죠. 그렇지만 예. 지금까지도 진짜 청강이를 지켜주는 게 한국 팬분들이에요. 예. 선물도 뭐 팬들이 많이 해준다면서요? 진짜 선물은 말할 수도 없어요. 우리 집이 진짜 청강님 맞다나 집 빼고는 전체가 팬분들이 해준 선물이에요. 그래요? 너무 고맙습니다. 예. 우리 백천강 씨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? 우리 천강이가 중국에 있는 고보로를 제일 좋아해요. 뭐를 좋아한다고요? 왜냐하면 중국집에 가면 예. 탕수육 같은 게 있어요. 아, 한국식 탕수육. 아, 중국식 네, 탕수육? 중국, 네, 그런 게 조금,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데, 네. 그래도 조금 틀린 점이 있어요. 그런 것 중에 제일 좋아해요. 아, 백천강 씨. 네. 한국, 중국집에서 먹는 탕수육하고 그 중국 탕수육하고는 좀 달라요? 예, 좀 달라요. 어떻게 달라요? 예, 맛이, 그러니까, 중국, 진짜 중국집에서 하는 거는 좀, 예. 좀 새콤달콤하고 좀 예. 바삭바삭한 좀 그런 거예요. 예. 근데 또 그냥 가는 중국집 한국에 있는 예. 중국집 그건 거기는 좀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. 어떻게 예.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. 엄마가 그래서 집에서 그걸 잘 해주세요? 네 가끔씩. 가끔씩. 네. 예. 어머니. 네. 그 어릴 때 백천강 씨는 어떤 아들이었어요? 아, 우리 천강이는 진짜 어릴 때는 너무 착했죠. 지금도 착한데요, 뭘. 네, 그런데 그전에도 조금 착하면서도 애가, 장난기가 엄청 많은 애예요. 아, 얼굴에 써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분이 계속 장난이라면 아마도 학교에서도 최고로 잘 장난을, 제일 친 애가 우리 천강이었을 거예요. 예. 벌도 많이 섰고. 예. 진짜 여러 방면에서 뭐, 치욱이라든가 노래 같은 거는 그때는 잘 안 했는데 그때는 치욱 방면에서나 이런 데서 달래기도 잘하고 네. 뭐 걷어도 잘 뛰고 여하튼 다 잘했어요. 예, 예 운동 선수가 네. 될 줄 아셨겠네요. 예. 어떻게 부모님도 우리 백천강 씨하고 계속 한국에 사실 건가요?
그 당연하죠. 살아야죠. 어든 지금은 네. 저도 중국에는 중국에 있는 사업을 조금 미루고 예. 지금이나마 청강리에게 조금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예. 지금 청강리 뒷바라지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. 그래요? 뒷바라지 힘들어요. 제가 밤이 늦게 들어오고 그때까지 예. 제가 자지도 못하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. 그다음에 선물 또 분류를 해서 뭐 계속 이 집이 작은 집에다가 장수자니까 예. 진짜 좀 힘들어요. 예. 선물 너무 많이 들어오면 좀 저한테도 나눠주세요. 네, 알았습니다. 연말이라서 백천강 씨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바쁠 거예요. 힘도 들고. 집에서도 뭐 늘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아드님한테 당부의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. 네, 네 알았습니다. 청강아, 엄마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른 게 없다. 청강이가 지금까지 있는 게 팬분들이 사랑이 있었고 또 김표현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청강이에게 그 기대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청강이가 계속 팬분들이 사랑을 먹어가면서 자기 진짜 가수가 되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. 예. 그리고 자기를 잘 챙겼으면 좋겠어. 대답해야지요. 알았습니다. 이렇게 뭐 아들이 무뚝뚝해요. 그럼 저 원래 그래요. 원래 그래요. 네. 그럼 우리 백천강 씨도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엄마한테 한 말씀. 너무 걱정하지 마셔. 그게 다예요? 예. 알았어. 예, 그래요. 아무튼 이 아들들은 참 재미없어요. 그렇죠? 그렇죠. 엄청 섭섭할 때 많아요. 그래요? 네, 재미없어요. 엄마가 섭섭할 때가 많대요. 그러지 마요. 예. 아무튼 저 이렇게 전화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. 우리 아드님 백천강 군이 잘 좋은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머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예. 바이바이. 엄마하고 별로 그렇게 저 집에서도 말을 잘 안 해요? 제가 원래 좀 말이 없는 편이라서. 예. 아니, 어릴 땐 그렇게 개구쟁이였다는데. 예. 어릴 때랑 좀 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요? 예. 네. 요즘 잠은 좀 많이 자요? 네,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좀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에요. 예전보다는이란? 예전에는 왜 잠을 제대로 못 잤나요? 네, 그때 위대한 탄생할 때. 아, 연습하느라고? 예. 네, 새벽에 보통 4시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, 3시, 4시 들어오니까, 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하고. 예. 그러니까 그땐 잠을 잘 못 잤었죠. 예. 요즘 조금 자고 있고. 예, 요즘은 좀 자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뭘 하더라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네. 건강 잘 다져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. 네. 예. 가수 백천강 씨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.